초대석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뷔 후 12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그녀, 소녀시대 유리 씨와 드라마 예능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 중인 2AM의 정진훈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당연히 보셔야죠. 지금 바로 보는 라디오로 보러 들어오세요.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입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준비했습니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최파타 홈페이지 공연 선물 신청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자, 광고 듣고 두 분 모실게요.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코맥스. 앞으로도 똑똑하게 코맥스 스마트홈, 안전하게 코맥스 시큐리티. 50년 명문장수기업 코맥스의 생활맞춤 서비스,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 코맥스 한 꼬마 두 꼬마 장원규 육세 꼬마 네 꼬마 장원규 육. 와, 모두 다 장원교육이네. 인물로 배우는 역사학습지. 한자 중국어 우와 한국사도 나왔네. 장원 한국사 키워드 학습법. 한국사도 역시 장원이네. 장원교육. 말만 하면 알아서 재워주고 아침이면 알아서 일으켜주는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이제 저 원빈처럼 잠들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하세요. 체르시 자자. 미래에 가장 가까운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여보. 아버님. 장모님. 형부. 초재. 자기야. 왜 불러. 하하하. 하남 돼지집에서 만나요. 1등급 삼겹살에 명이나물, 최고급 참숯으로 초벌구이까지. 맛있는 건 온 가족이 함께 즐겨야죠.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즐거운 외식. 하남 돼지집. 여긴 타이어는 싼데 장착이 엉망이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긴 비싼 타이어만 추천하잖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타이어 어디서 바꾸지? 진단 장착 점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스피드메이트로 안내합니다. 착한 정비, 착한 타이어, 스피드메이트. 앞, 뒤, 옆. 나와 같은 럭셔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만의 럭셔리는 사라지고 있다. 다시 당신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할 때. What's your next? Maserati.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뻑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만나서 반갑소. 피자 알볼로 광주 수안 점주요. 아따 징하요. 허벌나게 비싼 재료를 많이 쓴답게. 근다고 알아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젠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도와주시죠. 피자 알볼로. 피자 알볼로.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 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뭘 해도 되는 초대석. 그룹에서 솔로로, 아이돌에서 뮤지션으로, 본인만의 느낌과 색으로 당차게 홀로서기 한 그들이 떴습니다. 먼저 걸크러쉬 매력 뽐내며 데뷔 11년 만에 첫 솔로에 도전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소녀시대의 흑진주 유리, 그리고 명품 보컬 그룹 2AM의 막내에서 이제는 드라마, 예능, 어디서든 200% 존재감을 뿜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변신한 정진훈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AM 막내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훈 씨. 예. 그 워낙 얼굴이 작은데 지금 요즘에 그 핫 유행인 그 어깨에 과장된 그런 네, 파워숄더가 예, 예. 코트를 입으셔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시네요. 네, 큰 그림입니다. 예. 항상 작아 보이기 위한. 아니 근데 유리야 네. 벌써 코트 입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날씨가 예. 지금 예. 딱 쌀쌀해졌고 네. 그리고 좀 보니까 춥던데요? 나도 네. 입을 걸. 에이 너무 지금 잘 예. 어울리시는데.
내가 너무 얘기했어요. 고민네. 자, 우리 자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더 네. 인사해 주세요. 이쁘게, 네. 섹시하게. 안녕 보라. 네, 안녕하세요. 저 유리입니다. 안녕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안녕 보라. 전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두 분이 두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두 분이 뭐 스튜디오 바깥에서도 그렇고 네. 네. 정말 친하신가 봐요. 뭐 수다가. 아니 또 너무 오랜만에 네. 만나가지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가워서. 자주 못 보지. 그렇죠. 네. 뭘 같이 안 하면. 네네네. 그래도 예전에는 사석에서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맞아. 다 같이 요즘에는 또 딱히 그럴 일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다 막 네. 바쁘게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멤버들 뭐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멤버들이 뭐 군대 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 트윙의 멤버들이 네. 군대 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보기가 조금 네. 쉽지 않은데 여기서 봐가지고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진훈 씨는 내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빨라요. 근데 아니 이런 말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저는 네. 이제 진짜가 아니면 근데 얼굴이 진짜 똑같아요. 그때랑 아, 똑같은데 이제 느낌만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바뀌었어. 어깨만 자랐어. 네, 어깨만 자랐어. 어깨만 펴졌어. 어깨만 자랐어. 네. 노림수. 김현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와 유리가 첫 솔로곡을 냈군요. 소녀시대 너무 좋아하고 유리 팬이었는데 늘 건강미로 무대를 꽉 채우는 유리 씨의 모습을 좋아했거든요. 오늘도 너무 예쁘네요. 솔로곡도 꼭 챙겨 들을게요. 아, 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 고맙습니다. 제 손에 앨범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여기 있어요. 이 안을 보니까 네. 어마무지해요. 그냥 네. 소장 가게예요. 네. 네. 네, 소장해 주세요. 아까 보다가 네. 엄청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 나랑 똑같나 보자. 저는 이 아, 사진. 그거? 네. 왜요? 뭔가 이 블랙에 이 화려한 색깔들의 이 의상들이 너무 누나랑 잘 어울려가지고 아니 이 사진과 이 룩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취향이 제가 보니까 에스니디아? 네 뭔가 유니크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호피를 아니, 좋아하나?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대요. 아니 근데 우리 유리 씨야 뭐 워낙 뭐 그쵸. 미모야 뭐 뭘 뭘 입든 검증의 검증인데 네. 우리 지난번에 누구랑 네, 레이드랑 레이드랑 나왔을 네. 때보다 살이 더 빠져서 맞아요. 네. 네, 좀 빠졌어요. 그 음악 방송하면서 네, 여러 번 녹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땀도 나고 이러니까 네.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확실히 살짝 빠질 때가 예쁜가 봐. 너무 빠진 거 말고 네. 이러니까 그때도 예쁜데 더 예쁜 것 같아요. 리리가 청초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뭐 드라마도 하시죠. 네, 네. 예. 다음 주부터 대장금이 보고 있다라고요. 네, 아, 좀 재밌고 발랄한 먹방 드라마예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먹으면 되네요. 네, 아이고. 매일 기다려줘요. 맛집 다니고 정말 그거 재밌겠다. 네네. 아니 근데 뭐 진훈 씨도 뭐 틀면 네네. 무슨 예능에 먹방에 뭐 드라마에 네, 연기도 하고 진짜 이게 꽤 전부터 계속 찍었던 방송들이었고 이미 끝났는데도 재방송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맞아. 최근에 드라마 하면서 뭐 드라마랑 예능이랑 겹쳐서 같이 했는데 그 재방송하는 방송들까지 많이 나왔어 가지고 제가 되게 뭐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지. 네, 예. 열일. 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예, 맞아요. 열일해요. 204 하나님이 네, 204 하나님이 와 정진훈 씨 첫파타에서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여전히 잘생기셨네요. 얼굴은 더 작아진 것 같고 두 분 옷은 커플룩으로 맞추신 건가요? 체크 가을이랑 잘 어울려요. 이 또 체크가 또 유행이라면서요. 누나 스커트도 약간? 체크 아니었어요? 약간 패턴이 있었구나. 네. 네. 맞아요. 요즘에 이런 게 예뻐 보여요. 만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서로 전화하고 왔나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셀카라도 찍자. 좋아요. 이민경님이 네 유리 언니 나와서 회사에서 몰래 고릴라 켰어요. 유리한테 빠져가 신곡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빠져갈 수밖에 없죠. 네. 유리씨가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표를 네. 했어요. 네. 타이틀곡이 이제 빠져가는데 네. 왜 이렇게 늦... 그러니까 제가 경력직 신인이 됐는데 어떻게 네. 하다가 네. 그니까 뭐 멤버들이 워낙에 좀 빨리 솔로 앨범들을 내셔가지고 제 이제 선배님이 되셨거든요. 예. 솔로 선배님들이. 근데 좀 멤버들이 좀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도 하고 저는 좀 그동안 그냥 뭐 연기도 하고 작품들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왔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뭔가 아 이르다 늦다라기보다는 그냥 딱 다 자기한테 자기 맞는 네. 계절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가을이랑 빠져가라는 이 제목이 너무 어울리는데. 그쵸? 예. 진짜네.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리드미컬하면서도 좀 훅 부분이 중독성이 강한, 네, 매력적인 그런 곡. 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머, 잘 들어주시겠죠? 그렇지, 좋은 단어는 다 갖췄다 썼다. 그죠? 훅 빠지는 거, 매력적인 거. 훅이 일단 좋다는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일단 제가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소녀시대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듣고. 아, 뭐 곡을 듣고서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아 되게 너 같다. 그냥 너한테 되게 딱 맞는 옷 같다라고 말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자기다운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자기다운 거 찾는 게 맞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네. 사실. 제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얘기해 주니까 아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예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십시오. 네. 유리가 아 이제야 내 색깔을 찾았나? 자 유리의 빠져가 듣고 올게요. 네. 더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넌 나에게 스며 내 안에 번져 작은 한 장면마저 너로 가득 채우고 싶어 더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끝도 없이 펼쳐진 마치 하늘 같은 수평선 처럼 떠 있는 너와 나 눈을 보는 그 미소에 난 온 세상이 빛으로 물들어 손을 잡고 내 눈을 감아 이 시간이 여기서 멈추길 더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빠져가 깊이 너와 나 같이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넌 나에게 쓰며 내 안에 번져 온통 내 맘을 채운 너로 가득 내 맘을 채워 유리에 빠져가 와우 네. 빠져가요 네. 그냥 저는 그냥 한 이게 딱 네. 떠오르는 건 되게 세련됐다 네. 예. 그리고 딱, 저는 느낌 있다 막 이런 거 신스 훅이 예. 너무 좋아요 네. 듣는 귀가 있네 확실해 김경숙 씨가 뭐라고 했어요? 네 와 목소리가 너무 유혹적이고 그래. 매혹적이에요 은근 중독성 있는 멜로디까지 정말 말 그대로 유리 씨에게 빠져들고 말았어요. 라고. 빠져가.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노래 나오면서 유리 누나가 빠져가의 의미가 살이 빠져가. 살이 빠져가라고. 무대가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져간 것 같아요. 네. 들으면 살이 빠집니다. 6112님이 유리라고 소개 안 했으면 누구 신인의 곡, 신곡인가 할 정도의 새로운 목소리네요.
유리 씨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요? 듣기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근데 진짜 팀으로 있다가 이렇게 솔로곡들 하면 가끔 팬분들도 깜짝 놀라시잖아요. 어? 맞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그래, 그래. 이 맞아, 맞아. 아티스트가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싶은 게 있는데 진짜 그랬네요. 네, 그런 반응 보내주셔서 저도 요즘에 되게 신기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이건우 씨가? 네, 이건우 씨가 유리 씨 처음 2007년 소녀시대 데뷔할 때 군인이었고 9년 전에 소원을 말해봐. 와, 소원을 말해봐가 벌써 9년이 됐나 봐요. 네, 시절부터 유리 솔로를 기다려왔는데 이제야 나왔네요. 유유. 어느덧 저는 30대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내랑 라디오 보고 있어요. 빠져가. 무대 직캠도 아내 보여줬는데 아내도 보고 너무 이쁘대요. 유유. 또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부부께서 공유하시는 게 또 얼마나 그러니까. 또 좋아요. 무슨 기분일까요? 굳이 네. 뭐 직캠을 안 해보여주죠. 아, 아, 그렇네. 굳이? 네. 굳이? 예. 저 아는 분 네, 저를 노여하시지 말아주시길. 같은 팬이신가 봐요 같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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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네. 뭐 싫어할 사람이 없죠. 구사님이? 네. 네. 유리 씨 신곡 듣자마자 느낌이 팍 오네요. 무대에서도 완전 매혹적일 것 같은데 춤은 어떻게 추나요? 예. 네, 포인트 안무 같은 그러니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들 다 하잖아요. 있잖아요. 포인트 안무. 네. 저는요 이번에 이게 좀 느리게 춤을 추는데 그냥 여성스러운 좀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약간 고양이처럼 추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쳐요. 이렇게 예.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매력적이게 추는데 누가 그랬지? 되게 골프춤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아니 무슨 알겠다. 네, 근데 나는 이게 내가 골프춤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팬분들이 그 춤 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골프춤으로 할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좀 네. 섹시해야죠. 뭔가 느낌 좀, 있어야죠. 네, 좀 더 네. 고양이 이렇게. 춤을 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나 지어주시는 네. 대로 제가 골프춤은 아니랍니다. 네. 그런 느낌은 그쵸, 싫답니다. 그쵸. 네, 그냥 네. 나이스 샷! 이건 아니랍니다. 네네. 네. 자, 한별 씨가 네, 한별 씨가 진훈 오빠 고등학교 때 밴드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오빠 때문에 밴드부를 들어가는 여학생도 많았다는데 사실인가요? 크크크. 그리고 진훈 오빠가 매력적인 눈웃음을 예쁜 여자분 앞에서만 보여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일단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끼가 끼가 예. 이게 왜냐면 사실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시작을 한다 했으니까 예.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밴드부를 여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점 왜냐면 제가 학교 밴드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데뷔를 해버렸어가지고 예. 네, 거의 활동을 많이 못했어서 네, 그랬었습니다.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인기는 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되게 조용했던 모습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학교 친구들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그런 모습이 또 더 여학생들 사이에선 인기가 맞아요. 있죠. 아, 키 큰 오빠가 말도 없이 과묵하게 살짝 눈웃음만 보여주고 어머! 그런 드라마적인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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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그냥 운이야. 운아. 그때 막 혁 막 이런 거 운. 네. 운아. 아 웃겨. 아 오글. 운이 오빠. 자 2030 님이. 네. 진훈 오빠 저 서른이지만 17입니다. 오빠가 특별 출연하셔서 조정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깜놀했어요. 몸이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어쩜 그렇게 좋나요? 그리고 조정 실력도 수준급이시던데 무한도전 이후로 틈틈이 하신 건가요? 그래요? 일단 그 우와. 아이고야. 아 지금 갑자기? 우리 진훈 씨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진짜. 갑자기요? 아니 이게 몸을 조정 선수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배역이 들어오고 나서? 네네. 어차피 예. 뭐 한 씬 두 씬 나오는 건데 예. 이게 그 특별 출연이 뭐 약간 용도에 맞게 저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조정 선수인데 너무 헬스 많이 해서 막 이렇게 크거나 그러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조정 선수처럼 몸을 만들고 싶었고 이때 다이어트를 같이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조정도 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연습도 할 겸 운동도 할 겸해서 아니 그럼 그걸 몇 달 전부터 섭외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거의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섭외 받으신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구나. 좋다.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앞에 분이 우리 2030님이 몸이 느낌표 두 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모미 모미를 쉬운 번 써야 돼. 야, 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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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몸 와. 아니 이게 근데 만드는 것보다 워낙 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네.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뭐 배역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꾸준히 관리해 놓는 것 같아요. 좋다. 아니 근데 진짜 뭐 먹방에서도 보니까 잘 먹고 배달 시켜 먹고 네. 배달 가서 먹고 그때 엄청 멋던데. 그때 일화가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했어요.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찌다가 한번 계기가 있어서 확 찐 적이 있는데 그 방송이 원래 20가지 음식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는 거거든요. 한 날에. 예. 한 날에 패스트푸드를 먹은 날이 있었어요. 예. 20가지를. 예. 그 여파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몸 만들 때 한 두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한 달이면 만드는데 그러면 맨날 우리가 여자분들 다이어트 얘기만 네. 하다가 남자분들 그렇게 이제 몸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쵸. 로망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한 두 달 걸렸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식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운동을 하고? 저는 원래 근육이 많이 이제는 잡혀있는 상태인데 예. 말랐을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은 이제 몸이 막 많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하시면 몸들이 많이 상하세요. 지방도 근육도 다 빠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럼 안 되고 근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몸을 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웨이트랑 유산소랑 합쳐서 1시간 이상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육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서 고구마 같은 거. 아,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끊어야 되는 거잖아. 단백질만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끊기면 나중에 근육을 빼놨어요. 아하. 그래서 몸에 이제 윤활유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거의 우리 트레이너급이시네.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급이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저도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고플 때마다 고구마를 계속 먹어요. 호박 고구마 같은 거를. 저는 고구마를 그렇게 먹으라고 해서 고구마 그 말랭이 있잖아요. 와, 그거를 진짜 다섯 봉지를 일단 한 자리에서 먹더라고요. 아, 아니, 그거 되게 너무 맛있는데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래, 배가 안 부르고 여기 살이 바뀌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섯 맞아요, 맞아요. 먹고 싶어. 어머, 어쩜 이렇게 리얼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봉지 뜯어야 돼. 맞아요, 네 봉지 뜯어야 돼요, 진짜. 맞아, 맞아.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말랭이는 좀 칼로리가 높아지잖아요. 당도가 높으니까. 높은 대신에 양이 적죠. 그래서 이제 한 봉지씩 뭐 먹는 거는 한 끼에 한 봉지는. 야, 지금 이게 진우 씨가 막 설명해 주는데 딱 얼굴이 딱 체육인의 모습이네요. 아, 체육인.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막 빨짝빨짝 활기가 넘치는데? 체육인. 완전히 막 골을 다섯 골 넣을 것 같아. 활력이 넘치네. 아, 확실히.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네. 네, 완벽한 칭찬이에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맞아. 진짜 뭐 감자탕도 먹고 싶고 뭐 뭐든 먹고 싶고 이럴 텐데 그냥 그쵸. 고구마에다가 그냥 한 시간 이상 그쵸. 하는 건 추천 안 드린대. 네. 한 시간 이상 하지도 싶기도 싫어. 한 시간 이상은 추천 안 드린대. 네. 아이고. 네. 네. 지소명 씨가. 지소명 씨가 요즘 음악 방송을 하면 후배 아이돌 그룹 엄청 많잖아요. 그쵸. 많은 후배들한테 인사를 받을수록 혼자 활동해서 조금 심심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때요? 아, 이 얘기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정말? 어때요? 왜? 네. 조금 싫어? 약간 많이 쑥스럽고요. 옛날에 진짜 막내였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이제 좋은 방, 막 넓은 방, 가까운 방을 막 주시는 거예요. 후배들도 와서 막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하죠? 인사도 하고. 네. 아니 저는 그 드림캐쳐라고 여자 아이돌 그룹 있는데 그 중에서 멤버가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정말 팬이었다고 편지까지 써서 직접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스토리가 되게 꽤 길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학창시절 완전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부터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빠르다 시간이. 우리도 분명 학창 시절에 데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볼 때 너무나 고등학생은 지금이 그리고 뭐 2007년에 네. 너무너무 애기들이 나왔는데 야 지금은 이렇게 멋있어져가지고 같이 지금 겸상을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정진우 씨가 올해 봄에 발표했던 노래죠. 네. 널 잊고 봄 듣고요. 4부에서 두 분과 또 못다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잊지 못할 거란 거짓말과 눈물을 참는 척한다.
조금은 미안할까봐 너무 쉽게 잊을까봐 너를 보내면 죽을 것처럼 거짓말로 널 잡는다 hey. 포근한 기분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쯤 내 기억 속 너는 없겠지 어제도 너무 즐겁고 오늘도 너무 웃었어 너를 보내고 죽을 것 같던 그 시간도 지나갔겠지 지는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네가 좋아하는 꽃과 이맘때쯤 하던 약속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안 가본 곳을 가봐야 안 해본 짓을 하지 전 직원을 매년 해외로 배낭여행 보내며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회사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영역의 교육시장을 개척하겠다며 회사를 세운 글로벌 기업 노상충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옥탑에서 직원 셋으로 출발했지만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견인하겠다는 패기 넘치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300개가 넘는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다양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창조적 실험 정신입니다. SBS 캠페인 한국인의 열정 세계를 울려라.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과 함께합니다. 고고 고릴라 에버비키니 뺄래 먹고 마마무처럼 건강한 다이어트 하자 마마무와 함께해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우머치 이 소리는 김롯데씨가 롯데 하우머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기분 좋아 외치는 소리입니다 인터넷에 톡 치면 보험료는 저렴하게 3년 무사고 2000km 이하 운행 특약의 특약 할인의 할인을 역시 롯데 하우머치 하우머치 롯데 하우머치를 검색하세요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Fresh 해 우리 부정 못해 아무도 파리처럼 즐겨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누가 뭐래도 우린 hot till like summerlight 다음 단계로 모두 같이 밝은 미래 만들어 like I just know I am 청강 김상영이 추천하는 S클래스 송 가스비를 아껴준다 S클래스 환경까지 생각하지 S클래스 S라인 능력이야 S클래스 가스비부터 환경까지 급이 다르게 아껴주는 S클래스급 보일러 역시 대성 S라인 콘텐싱 보일러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아이 좋아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자주 하는 떼오기 치료 개수도 제한 없이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가입 시 질병 91일 이후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 2년 이내 70% 보장 떼오기는 1년 이내 50% 보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오늘의 팝송부터 들어보죠
영국 출신의 팝스타 캘리스의 Little Star 짧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가사에 keep ing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행위를 계속 이어갈 때 많이 쓰이는 구문이죠. 계속 무엇무엇하다 정도의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사 Just keep trying, it's just a matter of timing을 해석하면 그냥 계속 노력해봐요.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활용해볼게요. 그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어요를 영작하면 He kept saying the same thing. He kept saying the same thing.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의 표현 keep ing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고객 행복을 말하는 든든한 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부드럽게 무드있게 따뜻하게 꼭 들어보시오 매일 12시 함께하시오 밝은 오후에 마냥 듣다 보면 이상하게 좋아지는 기분을 느껴 따뜻한 햇살과 따사로운 목소리를 들어보시오 SBS 최하정의 파워 타임. 자, 오늘 모레도 되는 초대석 유리와 정진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솔로로 돌아온 아주 매력이 네. 넘친 두 분입니다. 네. 우리가 네. 뭐 광고 나가거나 뭐 로고송 나갈 때도 예, 서로 수다 떠냐고 바빴습니다. 그렇죠. 네. 400 둘님이 네, 진은 오빠 드라마 예능하기도 바쁜데 곡 작업까지 어쩜 그렇게 바쁘게 사나요? 이번 앨범 노래도 너무 신나고 좋아서 요즘 엄청 듣고 있어요. 선선한 가을날 너무 듣기 흥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빠야 곡이 나와요. 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좀 사는 것 같고. 아, 그렇구나. 네.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 한 시간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을 한 시간 이상 하지. 집에 별로 없나 봐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밤에 잘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구나. 계속 돌아다녀. 네, 계속 일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다시 나가서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네. 유리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신나다. 저는 종잡을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도대체 집순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계속 있지도 않고 그냥 그냥 좀 기분 따라? 그러니까. 날씨 따라? 네. 재밌다. 그러니까 집순이라고 하기엔 또 나가고 네. 또 나간다고 하기엔 또 집에 귀찮고, 오래 있고 네. 예, 좀 그런 네, 그냥 4002님이 아 저기 진훈 씨가 인터뷰에서 노래 자체는 신나지만 가사는 제 나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았다고 했어요. 그래, 진훈 씨 요즘 주된 고민은 뭐예요? 저는 요즘에 고민? 그냥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뭔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1년 반 정도를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트라우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일에 대한 열망이 갑자기 너무 크게 생겨버려가지고 아, 내가 일을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구나를 느꼈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가 너무 부족한 거 뭔지 아세요? 내 몸도 쉬어줘야 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게 너무 아쉽고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 노래 자체는 그 되게 노멀한 평범한 삶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졌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 것도 같고 아, 그 사람이나 한번 만나볼까? 이러는 어떤 그런 제 나이 또래의 얘기여서 그냥 되게 음악은 너무 신나는데 생각보다 가사가 무기력해요. 네. 그래서 재밌네요. 예, 예. 네. 뮤직비디오에서 연기한 제 모습도 되게 그냥 어떤 무기력한 멋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예. 요즘 귀찮아서 연애도 못 하고 막 이러는데 매번 똑같으니까. 뭐는 하고 싶은데 또 하면 귀찮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진훈 씨 이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네. 진짜 기대가 되네요. 가사도 잘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All I need is you.
있어. 딱히 배두고 싶지 않아. 그냥 시간만 보냈나봐. Yeah. 잠도 안 오고 심심하고 슬슬해도 고픈데 외롭지는 않아. Yeah. 정진은 씨의 All I Need You 들으셨습니다. 공구사이님이 네, 정진은 씨 솔로곡 처음 들어봤는데 와 2AM 노래만 생각하던 저한테 뒤통수 제가 뒤통수라는데 맞은 느낌이네요. 통통 튀고 너무너무 좋네요. 저도 사실 요즘 무기력했었는데 이 노래 듣고 힘내서 진우 씨처럼 부지런히 움직여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그룹에서의 솔로곡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소녀시대 유리 저 트윈의 네. 정진은 이러다가 그런가 봐요. 그 컬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걸 딱 가지고 팬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네. 와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 앨범 낼 때는. 그 재미가. 네, 맞아요. 윤옥정님이 곡에는 까딱이면서도 가사는 감동적이고 여러 가지 느낌이 교차하는 것 같은 매력적인 곡인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싶어지는 곡이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까 유리 씨가 한마디로 매력적인 곡이에요 했는데 딱 윤옥정 씨가 네. 그러셨네요. 자, 7205님이 가사가 지금 제 상태 같아요.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은데 그리움은 밀려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일한 티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는 곡 같네요. 네. 그러니까 딱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게 네. 있다. 그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맞아. 그래, 딱히 외롭지는 않은데 네.
좀 쓸쓸하기도 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다고 같은데 뭐. 네. 뭐 네. 하라고 그러면 또 아유 됐어요. 네. 맞아, 맞아. 아, 네. 그럼 누구 소개받을래요? 아유 됐어요. 그럼 언제 해. 그러게요. 참. 그러면서 또 커플은 또 부러울 때가 있고. 네. 네. 그럼 이게, 너도 해봐. 그럼 난 싫어. 뭐 이러고. 네. 이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게 저희 기타 치는 형이 딱 이 상태였어요. 아 이제 뭐 음악도 이제 그냥 맨날 또 하는 거 똑같은 거 같고 해도 뭐 크게 돈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하지? 그러다가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볼까 하는데 아, 또 그것도 이제 막 그러다가 자,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좋아하는 분이 생겼었던 예, 그런 예. 얘기였어가지고 아, 네. 너무 빠졌네요. 공감 들어요. 네. 네. 자, 사공오 하나님이 유리 언니가 애주가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그치. 애주가인 만큼 안주도 많이 알 것 같은데 네. 만약 화정 언니랑 진훈 씨랑 술을 마시러 간다면 두 분에게 각각 어울리는 안주는 어떤 음식일 것 같나요? 추천해 주세요. 야 이거 확 땡기는 질문이야. 진훈 씨도 술을 좀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어, 그래요? 네. 주정이 뭐예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뭐 꼬냑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막걸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막걸리도 먹어요? 막걸리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자, 막걸리 만들어요. 어 정말? 진짜요? 진짜 이거 만들어요. 야 리틀 포레스트다. 리틀 포레스트야. 담궈, 네. 담궈요? 네네네 만들어요. 막걸리 담근다고? 어, 네. 너무 부럽다. 배워서 심지어 그 막걸리 만드는 프로그램도 이제 곧 예, 나중에 예, 할 건데. 어, 그거 나 미팅했었는데. 아 진짜 누나는요? 아 몰라요 안 하겠대요. 엄청 많이 마셔. 네 그만할게요. 예 남이 프로에 자. 네 그러게요. 아, 막걸리 만들어서요. 네. 나 근데... 진짜 모르고 질문한 거야. 그러면 자 막걸리를 지는 게 맛있다. 네. 그러면 막걸리, 어떤 안주? 막걸리 안주는 하, 그래도 진훈이랑 좀 비슷한 것들 중에서는 전 종류를 한번 가볼까? 아, 전 종류 전을 먹어요. 네. 전을 전 종류 중에 뭔가 부추전. 아 부추전. 파전은 너무 흔하고 부추. 진훈 약간 부추를 추구할 것 같아요. 전 부추전 너무 좋아하고요. 유니크하고. 진이가 이래서 먹방을 하는 거야. 저는 부추, 리액션이 살아있네. 저는 부추전에 그 고추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동그랗게 썰는 거 말고 채로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전 그렇게 얹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배추전. 배추전 맛있어요. 너무 담백하고 맛있지. 통으로. 예, 예. 네. 언니는 언니는 줄 아, 언니 못 드시잖아요. 나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그쵸. 언니는 해천탕. 해천탕. 투명하고 언니처럼 투명한데 그래, 깊은 맛. 먹어? 아, 맞아요. 천탕 예술이다.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프로도 하고 이제 네. 대장금 네네, 계속 먹어요. 아니게 먹네. 저도 먹고 먹는 맛있네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빠져가의 그 활동을 꾸준하게 더 해야겠네. 너무 거기서 먹고 살이 살짝 살 빠져요. 빠지고. 네. 이수경 씨가 네. 이수경 씨가 정진훈 씨의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요. 혹시 악역 제이 들어오시면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선한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악역하셔도 엄청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원래 선한 사람들이 더 무섭죠. 장첸 윤계상 씨처럼요. 아니 난 진훈 씨의 어떤 연기력이라든지 저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네. 아주 좋은 캐릭터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악역 원래 악역에 대한 그 동경이 좀 있어요. 있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죠. 근데 감독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친구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2PM의 준호 씨. 네네네 예. 너무 잘하잖아요. 악역 예. 기가 막히죠. 맞아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싶다. 너무 예, 하고 싶죠. 예, 하고 싶다. 네. 자, 이 구현님이 두 분 다 연기돌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서로 말고 각각 연기에서 만나보고 싶은 상대 남녀 배우 있나요? 한 분씩 뽑아주세요. 아니 남녀 배우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배우 네. 뭐 있을까요? 저는 그분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 지금 그 손더게스트에 나오시는 그 성함이 뭐였지? 김재욱 씨? 맞나요? 그 어릴 때 이제 한번 예. 김재욱 오빠 아니면 김동욱 오빠 둘 중 김동욱 씨? 예.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네네. 우리 그 사이에 예. 우리 유리는 저요. 저는 저는
없는 걸로. 예. 저는 네. 괜히 남자 배우를 네. 얘기를 하면 그러게요. 좀 그럴까봐 그런 건가 보다.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만 작품 볼 때마다 다. 예, 예. 김동욱 선배님. 네네네. 예. 저 언제부터 좋아했었냐면 그 저기 그 오피 아 뭐였더라? 다 생각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에요? 그 힌트 주면 우리가 알아맞힐 거야. 무슨 오피스? 단짝 오피스?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도웅 씨를 예. 네네네. 자 검색해 보세요. 아, 또 구사구호님이 네 구사구호님이 지금 2AM의 조건 오빠 군대 가 있잖아요. 조건 네. 오빠 입대 직전에도 진훈 오빠랑 인증샷 찍은 거 올려줬는데. 자체 발광 오피스? 자체 발광 오피스래요. 아 그 오피스가 아닌가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예. 네. 자, 지금 네. 아 자체 발광 오피스 맞네요. 네. 네. 네,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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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거기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요. 네네네. 네, 네. 아, 저 옛날에 시티콤 같이 찍었었는데 아, 정말 진짜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해보고 싶어요. 연기 너무 연기 너무 잘하시죠. 네. 그래서 조건 예. 오빠 뭐라고 하던가요? 뭘요? 연락 왔는데 군대에서 혹시 온 거 있는지. 아 뭐 잘 적응하고 있다고요. 네. 잘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죠. 그래서 계속 뭐 너는 어떻냐. 그래서 본인 감기 걸린 거 얘기해주고 그냥 되게. 사사한 거? 예, 네네네 예. 그런 거 얘기 나눴어요. 진짜. 아니 한번 제가 모르는 번호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다 안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그 요즘은 그 이렇게 전화 번호를 전용을 받는 게 있대요. 예. 그 걸려 오는 건 안 되고 예, 본인이 예. 거는 걸로만. 그래서 이거 자기 걸 수 있는 번호인 거니까 받으라고. 네 저장해 놓으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자 황승현 씨가. 유리 언니 저 솔로곡 빠져가 무대 봤는데 무대 천재 같아요 진짜 아유. 표정 노래 목소리 춤선 진짜 무대에서 어쩜 그렇게 매력 발산하시나요 오늘 최파타 들으시는 분들 다들 유리 빠져가 무대 한 번씩만 봐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아 보고 싶다 예 잘했나 빠져가 아 네 무대를 혼자서 되게 오랜만 그러니까 처음이죠 맞아 제대로 해서 건 처음인데 그냥 막 팬들이 엄청 소리 질러주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곡을 다 한다는 게 사실 그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예. 그쵸. 똑같이 노래를 무대를 하는 것도 그쵸.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매력이 좀 다르더라고 멤버들하고 같이 할 때랑. 네. 그렇죠. 무대 재밌었어요. 천재. 그렇죠. 아니에요. 아, 무대 천재. 이게 무슨 오그라드는 소리야. 무대 천재. 진짜 기대된다. 나 지금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 4080님. 네. 진우 씨 어깨 양쪽에 2AM 형아들 숨겨서 온 거 아니에요? 아, 네. 권이 형 여기 있어요. 네. 얼굴이 라디오 끝날 때쯤 사라지겠어요. 그 작은 얼굴 안에 잘생김이 가득 가득하네요. 버스에서 보는 라디오 보는데 혼자 실실 웃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훈 씨는 진짜 옛날에는 그냥 그 2AM의 막내 뭐 막 이렇게 제일 어린 이런 남자 아이로만 봤다가 네. 아 오늘 뭔가 너무 분위기가 예, 네. 너무 많이 예, 새로운 면을 알게 되고 진짜. 빠져가는데요. 지금 계속 너무 좋아요. 언니 하정 네. 언니가 아까 네. 저기 별자리까지 물어본 건 언니 그죠? 그죠. 네, 매력이 그쵸. 확실히 네. 있다는 건. 아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건강한 청년이네요. 자 광고 듣고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백가치노에서 구두 대한민국 치킨의 힘 페리카나에서 치킨 상품권 태국 음식이 생각날 땐 생 어거스틴에서 외식 상품권 대한민국 대표 반찬 전문점 진이 참방에서 반찬 세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DMCK에서 아크 앰플 키트 엘리자베카에서 콜라겐 크림 오늘도 예뻐지는 청담주엔 센텔라에서 마스크팩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호두에서 호두과자 상품 교환권 브루클린 커먼굿에서 프리미엄 천연 세제 세트 정직한 먹거리 칠감농산에서 똑쌀 떡국 세트 프리미엄 헤어기기 브랜드 JMW에서 헤어드라이어 국가지정 고양온천 파라다이스 도고에서 스파 워터파크권 마지막까지 깨끗한 자연지혜에서 온라인 상품권 아임 달걀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컨템포러리 쇼핑몰 미뉴잇에서 쇼핑몰 이용권 청춘 목장에서 요거트와 수제 치즈 세트 떡볶이가 생각날 때 불스 떡볶이에서 외식 상품권 모두를 위한 구두 제니아에서 구두 교환권 두피케어 전문가 시놀 HNS에서 샴푸바 세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블루에서 섬유 탈취제 세트 파워풀 X에서 CL 라이트 크림을 드립니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인생 처음? 아, 이가 시리다면? 인생 처음? 벌써? 흰머리가 났다면? 인생 처음? 건강에 관심이 생겼다면? 처음이 많은 라이나로. 국내 최초 치아보험부터 업계 최초 무심사 보험까지. 처음 챙기는 건강? 처음이 많은 라이나가 잘 압니다. 누구나? 라이나. 라이나 생명.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서로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고, 기업과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오케이, SK. 말만 하면 알아서 재워주고 아침이면 알아서 일으켜주는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이제 저 원빈처럼 잠들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하세요. 체르시 자자. 미래에 가장 가까운 침대, 체르시 모션베드. 조인성입니다.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볍지 않게, 서른 살을 맞은 파크랜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트를 넘어 비즈니스 캐주얼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순간에 답하는 파크랜드. 30년 사랑에 더 좋은 옷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파크랜드.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보난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오늘의 셰프 추천, 아그로스퍼입니다. 아그로스퍼요? 맛있는 돼지고기입니다, 손님. 아그로스퍼 맛있다. 깐깐하게 키워 맛있게 든든하게. 45개국 엄마들이 사랑한 돼지고기 아그로스퍼. 최하정의 파워타임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BLS몰에서 마스크팩, 일홈 황성주 생식에서 생식과 두유 세트, 사계절이 다채로운 즐거움 휘닉스 평창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 키 성장을 위한 약속 롱키원에서 건강식품,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교환권, 주식회사 무한타월에서 타월 세트, 피부 기초 체력 증진 AB팜에서 솔트크림,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 셀큐어에서 크림 세트, 메디컬 스파 코스메틱 파우에서 BB크림,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컬트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에는 2시 탈출 컬트쇼가 방송됩니다. 본방 사수. 우리끼리 수다 너무 많이 들었어. 미라 씨가 유리 언니 이번 솔로 앨범 들을수록 전곡이 다 좋아요. 네. 저는 그 중에서 꿈 신청합니다. 아,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꿈이라는 곡입니다. 아, 정말 이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 꿈같이 흘러가네요. 네. 예. 또 나오고 싶어요. 좋았어요. 자주 자주 보여주세요. 좋아요. 예, 예. 자, 우리 유리 씨, 정진우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다시 눈을 감아봐도 더 깨기 싫은 꿈. 눈을 뜨면 이 밤 나는 혼자지만 너로 채운 꿈. 너를 아는 순간 사라지겠지만 깨기 싫은 꿈. 아, 아, 우. 우, 아, 아, 우, 아, 아.
거짓이래 설레는 저 함정에 빠져들면 안 된대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뭐니 하늘을 막 날다가도 끝도 없이 떨어져도 사실 많이 헷갈려 아직 미로 같은 너의 맘속 너 깨기 싫은 꿈 눈을 뜨면 이 밤 나는 혼자지만 너로 채운 꿈